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이성명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정도나 하신 거예요? 52년.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팅 이제 어느 정도 끝났나 봐요? 예, 이제 거의 한 90%. 맨날 하는 건데도 조금은 긴장되고 사는 보람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오래 음악을 했어도 진짜 음악할 때 되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긴장이 좀 풀리죠. 그러면 긴장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니까 편하게들 쉬고 계십시오. 아직은 뭐 나이는 아직 20대 청춘이니까. 드럼 형님은 힘이 남아가지고 힘을 반은 집에서 두고 오신 분이요. 좋은 음악을 하니 얼마나 좋아. 아까 처음에는 좀 긴장되더니 이제 쫙 풀렸어. 아주 좋아. 동무구를 대표해서 신노인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노인들이 음악과 함께 젊은 애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낙산공원이라든가 또 동로 한복판 이런 데서 좀 활동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우리 종로구 어르신의 자랑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상상밴드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밴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시작해갖고 정식 9월 2010년 9월 1일 날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더 좋은 음악, 더 저기 어르신들한테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나. 하루에 단체로서는 3시간씩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집에서 열심히 또 하고 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 안 하면은 몸이 둔해져서 안 돼요. 70 됐는데요. 제 힘이 닿는 한 끝까지 할 겁니다.
글쎄 건강히 하락하는 나는 그냥 영원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음악은 인생의 낙이죠. 네, 인생의 낙에 음악 없는 세상은 그냥 불 꺼진 항구.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따봉! 감사합니다.